적자 행진을 이어가던 수출이 6월 들어서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을 떠받치는 반도체 업황이 중요한데 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20일까지 수출액은 약 328억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 넘게 늘었습니다.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던 무역 수지도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반도체 역시 적자폭이 줄어들어 긴 불황의 터널은 이제 지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반도체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반도체 재고가 상당히 지금 많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특히 최근 AI 산업 성장으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늘었다는 점도 반등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마이크론 실적으로 먼저 판단할 수 있는데 순손실 규모가 축소되면서 본격적인 이익 개선이 시작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나아진다 하더라도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3.5% 감소해 10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챗 GPT발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 해도 전방 소비 부진이 여전해 낙관하긴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서버 AI 쪽 투자 많아가지고 좀 업황이 돌 수 있다는 의견들도 AI 빼놓고 스마트폰이나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 투자는 오히려 많이 줄었거든요. 연간으로는 적자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도 각각 3조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배진솔입니다.